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13번째 시간인데요. 100과 가까운 수인 99로 나누었을 적에 못과 나머지를 3초 안에 빨리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3 나누기 99, 그 외에 3201 나누기 99, 숫자가 점점 커지죠? 네. 그리고 엄청 큰 숫자에다가 나누기 99를 하였을 적에 못과 나머지를 네 3초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겪게 될 겁니다. 네, 인도 베다 수학의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203 나누기 99를 할 적에 못과 나머지를 구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자, 203에 가까운 99의 배수 2겠죠, 2. 그래서 여기 2를 적고 그 다음에 99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100 곱하기 2를 해서 빼기 2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200에다가 빼기 2를 하면은 198이라는 게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에다가 아래에 있는 숫자를 빼면은 다음과 같이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못과 나머지가 2와 5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계산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인도 베다 수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지난 시간에 9로 나눴을 적에는 한 자릿수에다가 이렇게 못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선을 그었는데 이번 두 자릿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99보다 작아야 합니다. 고로 0보단 크거나 99보단 작아야 되니까 두 자릿수를 우선은 전제로 깔아서 이렇게 두 자릿수를 나머지로 설정해 놓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는 100에 가까운 수니까 100에다가 99를 뺀까 응? 100에다가 빼기 얼마? 99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1이 나옵니다. 1인데 0, 1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를 아래로 내리면은 다음과 같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2를 여기다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 있는 0과 1을 곱합니다. 0 곱하기 2는 0이고 1 곱하기 2는 2니까 여기다가 0,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에다가 아래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은 네, 0,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로 몫은 2고요. 나머지는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같죠. 어때요? 이게 더 편하지 않죠, 지금은. 하지만 숫자가 만약에 복잡해진다. 다음과 같이 조금 더 큰 숫자로 왔을 적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1에다가 99로 나눌 적에 자, 우선 여기 3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300이니까 3배에다가 3을 뺀 297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빼면은 자 1, 그 다음에 3이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11에다가 9를 빼니까 2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자 200에다가 2를 뺐다 생각하면은 198이고 위에서 아래의 것을 빼면은 자, 11에다가 8을 빼니까 3이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거 3, 요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몫이 30이고, 나머지가 33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인도 베다 수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다가 99를 빼면은, 100에다가 99를 빼면은 얼마다? 다음과 같이 1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0, 1. 앞으로는 그냥 0, 1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아래로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0, 1 곱하면은 요 3과 0과 1을 곱하면은 0,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0은 2. 그 다음에 요 2랑 0과 1을 곱하면은 0, 2예요. 0, 2.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세 숫자를 더하면은 1이고 요 두 숫자를 더하면은 2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틀렸지? 바본가 봐요. 3이랑 0,1을 곱하면 0,3인데 여기 1이 아니라 얼마? 3이죠, 3. 네, 실수를 했네요. 3, 고로 0,3, 0을 더하면은
3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3이지. 오늘 산수 실수 엄청나네. 그래서 여기 3이고, 나머지가 33이고, 몫이 32라는 것을 왼쪽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인도 배다수학의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1이 나오고, 이거 3을 아래로 바로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여기에다가 곱하면은 0, 3이 됩니다. 위에 거 아래 거다 하면은 2고요. 그 다음에 요 2를 0과 2를 곱하면은 0, 2. 그 다음에 3개 더 하면은 3. 2개 더 하면은 3. 그래서 몫이 32, 나머지가 3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인도 배다수학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내용으로 풀이를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위에 있는 요 두 숫자를 아래로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 요 두 숫자를 바로 여기다가 올려 적으면은 32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에다 아래 있는 숫자를 더하면은 33이죠. 네, 어때요? 요 방법이 더 간단하죠? 네, 그래서 한스 메스라고 선생님이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는 풀이하도록 할게요. 인도 베다 수학의 방법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방법인데 요 방법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 방법으로 풀지는 않을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분 짓는 선을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내려놓고 바로 여기 1, 3,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적고 위아래를 더하면은 37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올리면은 37이고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80이 됩니다. 80을 여기다가 다시 올리면 얼마? 95가 되고요. 그래서 몫은 요렇게 되고 나머지는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계산기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빨간색 지우고 99에다가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 1, 3, 3, 7, 8, 0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95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던 피제수가 1, 3, 2, 어디서 틀렸지? 선생님이 실수를 했나?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봅니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99 곱하기 1, 3, 1, 3, 3, 7, 8, 0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여기다가 나머지 95를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피제수 1, 3, 2, 4, 4, 3, 1, 5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엄청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이제 피제수가 자릿수가 짝수일적에 했었는데 홀수일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홀수일적에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가 적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간 방법으로 하면은 1, 그 다음에 99,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얼마가 된다? 네,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300에다 3을 뺀 297이고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네,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4,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네, 8, 그 다음에 2에다가 9를 빼면은 3. 그래서 한 번 더 얼마? 3을 할게요. 3을 하면은 297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얼마가 되느냐? 7, 그 다음에 7에다가 9를 뺀 8, 나머지가 87이고 몫이 13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3. 또 산수 실수한 거 아니야? 산수 실수 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원래 인도 베다 스타일로 한다면은 0, 1을 하고 그 다음에 요 1을 아래로 내리고 요 숫자를 여기 곱합니다. 곱하면 여기 0, 1이 되고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은 3. 그래서 요 숫자를 또 곱하면은 0, 3이 되고 위아래 더하면은 3. 그래서 요 숫자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0, 3이 되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8, 그 다음에 7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몫이 133, 나머지가 87이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계산과 똑같이 나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배다 수학의 풀이로 했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한 판으로 하기 전에 앞서서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빨리 할게요. 0, 1, 그 다음에 1 아래로 내리고 요거 곱하면은 0, 1, 더하면은 3, 곱하면은 0, 3, 그 다음에 더하면은 3, 곱하면은 0, 3, 0, 3. 그래서 위아래 더하면은 8, 그 다음에 7.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몫이 133, 나머지가 87.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할 건데, 앞서 했던 거와 다른 점은 피제수가 자릿수가 홀수입니다. 앞서 했을 적에는 짝수였죠. 짝수. 그래서 홀수일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맨아 여기다가 이제 보조선 하나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안 이쁘네. 좀더 이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누구를요? 요 녀석을 바로 아래로 내리고요. 여기 원래 앞서 했던 인도 배다수학과 짬뽕시킨 내용이니까 01을 곱하면 여기 01 앞서 했던 방법과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내리면 얼마? 3,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다르게 여기를 이 숫자를 바로 올려요. 올려. 그러면은 3, 3이고 얼마? 더하면은 8, 7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몫이 133, 나머지가 87이다. 이렇게 풀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은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숫자 이렇게 하면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배다수학을 이용할 건데 자, 보조선을 끄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원래 인도 배다수학을 또 알아야 이 방법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아래로 내리고 곱하면은 0, 2고요.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은 1, 5입니다. 그리고 요 1호를 또 0, 1 그거 작업 안 하고 그냥 바로 위로 쭉 올리면은 1, 5 더하면은 5, 8. 그 다음에 올리면은 5, 8. 그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더하면은 얼마? 75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몫이 요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어때요? 괜찮죠? 이 방법. 네. 자, 요번에는 약간 인도 배다수학을 하는데 여러분이 또 댓글로 엄청나게 질문을 달것 같아서 미리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적에 자, 인도 배다수학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면은 여기다가 6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곱했으니까 99 곱하기 6을 하는 것보다 100 곱하기 6에서 빼기 6을 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594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곱하면은 얼마다? 500에다가 5를 뺀 거니까 495라고 할수 있고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8, 그 다음에 3이 되었죠? 13에다가 9를 빼면은 얼마다? 4다. 그래서 나머지는 48이고요. 몫은 65라는 것을 65고 나머지가 4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배다수학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 것을 아래로 바로 내려서 6, 4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 4 이렇게 적으면은 이것을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47이 됩니다. 암산되죠? 그래서 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얘는 99 곱하기 1 더하기 47에다가 1을 더한 값 48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했던 강의들을 들었으면 알다시피 요 숫자를 없애고 여기 더하기 1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몫이 얼마다? 64에다가 1을 더한 값 얼마? 65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요 녀석이 된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도 풀수 있다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숫자가 좀 큰데, 자, 이것은 정신 건강에 해로워서 안할 것이고, 앞서 검사는 안 했네. 예. 한번 여러분이 직접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들이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해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배다수학으로 요 녀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보조선을 이 녀석은 하나 끊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숫자를 아래로 내리면 8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87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은 156이라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 156을 적으면은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은 253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 더하기 53인데 얘는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99 곱하기 2 더하기 53 더하기 2니까 55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코로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은, 더하기 2를 해주면은, 요 녀석은 156은 얼마가 된다? 158이 되고요. 네, 요거 없어졌어. 그래서 나머지는 5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릿수가 각각 자릿수라고 했죠. 1의 자릿수, 뭐 이렇게 1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얘도 100의 자릿수예요. 그리고 얘가 1000의 자릿수. 그래서 요 녀석은 여기는 요 숫자에다가 100을 곱한 값. 8700에다가 더하기 여기 있는 요 숫자에다가 1을 곱한 값. 158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산수를 하면은 8,858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몫이 8,858이고 나머지가 55인데, 자, 마지막으로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잊을만하면 가지고 오는 계산기. 자, 이것을 이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 점이 왜 찍혀? 지우려고 했는데. 자, 99 곱하기, 또 이상하게 됐네. 99 곱하기 얼마? 8858, 8858,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데? 8858, 맞죠?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55를 하면은, 이거 왜 이래?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피제수, 876997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익할 듯 합니다. 이번 시간 도움이 되었는지, 다음 시간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네, 요즘에 방학이라, 네, 집에 오면은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자는 동안 비로소 할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영상은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